인터넷 분들은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. 네. 사진 예술도 무료로 이렇게 받았고 두 권씩 대도서관과 나영석 PD를 만난 거는 행운입니다. 오늘 첫날이거든요. 아무튼 되게 점심시간 이용해서 짧게 왔다 갔는데 너무 행복합니다. 오마나 TV에서 만나보세요. 안 들리지? 안 들리지? 우와! 안 들리지? 안 들리지? 해도 되고 그 기능 기능을 또 플러스 그 보이스를 막아주는 완전 살아있는 기능이 있는 거야. 대박! 와 대박! 진짜 선명하다. 그리고 이게 진짜 빠르네. 그렇네. 반응 속도가. 그리고 일단 사람 눈 인식하는 게 기술력이라고 들었어요. 지금도 보면 예예 예. 지금 여기서 그거를 되게 중점으로 진짜 홍보를 많이 하네요. 아~ 리얼타임 동물 아이 그 AF 잡는 거 자동으로 오토포커스. 아 오토포커스야. 네. 네. 그래서 리얼타임 거 계속 다이렉트로 실시간으로 그래서 동물들을 배치해놨나 봐요. 이게 인물을 너무 잘 만들었어. 진짜 같아. 그러니까. 오토포커스라는 기능. 무슨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나나보다. 네. 울리는 소리 같은 거 같아요. 이게 제가 마이크 테스트입니다.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. 조용히 좋네. 조용히 돼. 나오네. 이게 된 거지. 아, 옆에는 정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. 거장. 왜 그래요? 그러지 마요. 거장 나영석 PD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PD님. 아 이거 딸리신 분들한테도 내가 그만큼 못 해주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들을 저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네요. 네.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. 네. 긴장했었어요. 이번에도 재밌겠죠? 네, 재밌습니다. 웃깁니다. 네,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하여튼 저는 나영석 PD님 프로그램들을 보면 정말로 독특한 스페인 학습도 요즘 아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같이 봤거든요. 아, 예, 네. 같이 봤는데 그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오묘한 그 느낌이 있어요. 되게 재미있는데 그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러면서 재밌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 다음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뭘 할까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하니까 뭐 음식 이야기, 먹는 이야기나 아니면 여행 가는 이야기 같은 거를 주로 많이 하고 또 사실은 뭐 뭐랄까 이렇게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는데 네. 저는 제가 볼 때는 전성기가 지났어요. 아, 왜 떠오르십니까? 약간 이제 하던 거 계속 하는 느낌으로 지금은 약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네오스님을 약간 존경하는 이유가 아까 나왔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되게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게 근데 그래야 되는 거. 옛날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. 네. 그러니까 피디면 뭐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스폰서를 쳐야지 뭐 새로운 시도 물론 너무 좋고 네.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시도도 좋지만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어떤 고민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. 네. 이 시도가 실패하면 그게 이제 예술가적인 어떤 그 화세로 가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, 네. 같은 시청자들도 사실 어떤 재미없는 프로, 어떤 PD가 실험을 했는데 재미없는 프로가 나왔어요. 그러면 시청자들도 보여주잖아요. 사실은. 이걸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. 나영석 PD랑 대도서관을 직접 만나봤던 거 아니겠습니까? 와 진짜
정말 팬인데 직접 현장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, 니콘 부스 같은 경우에서도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타임 세션 나눠가지고 특강 등이 열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P&I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꼭 가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잘 몰라도 사실 가서 현장에서 또 여러가지 부스별로 또 설명해 주신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참고로 꿀팁 같은 경우에는 사진 예술이라는 그 월간 사진이었나? 그 매거진 같은 경우에 과오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. 월 10,000원인데 이런 좀 기간 내에서 또 이벤트 등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방문해 보시고요. 기타 뭐 로드마이크라든지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또 유튜브를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가셔가지고 또 여러가지 또 영상 장비, 카메라 장비 등을 또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또 그리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내일부터 오픈하니까 해당 부스도 꼭 방문해 보세요. 또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